기천으로 흐르고 재미는 흙을 울고 이제 집 찾아가네. 누워도 모기를 꾸미요. 하늘엔 기럭이도 없구나. 이웃 말이 없는데 꿰꼬리 울음소리에 옷깃을 적시네. 이번에 관한 짧은 예시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인연이란 무엇인가요? 그 옛날 맺어질 수 없었던 애절한 사랑과 두 남녀의 인연에 관한 조그마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
이어가는
감사의 말씀이시고요. 남은 시간도 한국민속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